집중호우와 산사태로 큰 피해를 입은 경북 북부 지역에서는 복구 작업이 한창입니다. 장마가 끝나고 무더위가 이어지다 보니 이재민도 복구 작업에 나선 사람들도 지치는 건 당연합니다. 하지만 여전히 많은 지역민들이 본인이 할수 있는 일로 도움을 주고 있고, 현장에 달려온 자원봉사자들도 꾸준히 자처하면서 희망의 손길을 내밀고 있습니다. 홍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경북 예천의 한 카페. 수해 복구에 힘쓰는 이들을 위해 커피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입구에 붙어 있습니다. 카페를 운영하는 김소현 씨가 함께 일하는 직원들이 출근 전후에 수해 지역 자원봉사를 나가는 걸 보고 생업을 지키면서 할수 있는 일을 찾은 겁니다. 현장에 가서 자원봉사하는 거에 비하면 너무 아무것도 아닌 일이고, 또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정말 위험하게 많이 이제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정말 너무 별거 아닌 일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. 이보다 앞선 지난 16일에는 예천군청 홈페이지에 칭찬글이 올라왔습니다. 어머니의 식당이 큰 피해를 입으면서 밤새 머물 곳이 없었는데 지역의 한 숙박업소에서 무료로 방을 내주는 등 도움을 주었다는 사연이었습니다. 생업을 이어가는 지역민들의 선행은 어려움에 처한 주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었습니다. 현장에서 직접 어려움을 챙기겠다는 자원봉사자도 줄을 잇고 있습니다. 지난 26일에만 의용소방대와 자원봉사자를 합쳐 800여 명 가까이가 수해 피해자를 도왔습니다. 이재민과 구조대원을 위한 식사를 제공하고 집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재민들의 빨래를 맡았습니다. 전국에서 수많은 그 고위 지하를 막론하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자원봉사에 손길을 뻗치고 있습니다. 정말 감사드립니다. 그 자원봉사는 마이너스 인생이라고 보지만은 그 마이너스가 결국은 플러스 인생이 되고 된다고 생각합니다. 자원봉사하시는 분들, 모든 분들 아마 복 받을 겁니다. 감사합니다. 전국에서 몰려오는 마음들과 함께 예천군은 일상으로의 회복에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습니다. 헬로 TV 뉴스 홍아영입니다.